캠프의 꽃은 뭐죠? 캠프파이어! 네, 맞아요.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와! 파이어! 이렇게 맛있는 마시멜로우도 구워서 먹고. 근데 캠프파이어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솔한 얘기. 눈물 한 방울 흘려야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여러분? 뭔지 알아요. 사실 사전에 멤버들한테 이제 각자 롤링페이퍼를 작성을 했어요, 멤버들이랑. 그냥 롤링페이퍼. 그냥 진심만 담긴 롤링페이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근데 못했던 말. 뭐 이런 말들을 받았어요. 그쵸, 사실 그쵸.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 스태프분께서 너희끼리 약속을 해라. 서로 상처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은 게임일 뿐. 진짜 재미있게 하려고 썼거든요. 그냥 알아주세요. 아, 네. 근데 이거 약간 익명이죠? 익명으로 썼죠? 저희. 그쵸 그쵸. 네. 익명 보장이에요?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한 글씨체도 우리가 서로 너무 아니까. 오 좋아요 좋아요. 정말 프린트 좋아요. 딱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아. 익명 보장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잘하잖아. 구워 먹으면서 네. 네. 너무 구워 먹고 한번 싶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구워도 되나요 선생님? 네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누구 먼저 해? 아, 나 말고. 아, 난 너무 약간 똑같잖아. 너무 똑같잖아. 왜? 언니만 항상 먼저 하는 게? 어어어.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랜덤으로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뽑아. 유정 언니 너무 라라에게 쓰는 편지. 신혜야. 신혜야? 요즘 되지도 않는 개그 하는데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하나? 가 다예요. 오. 와. 야, 야. 짧고 굵은 편지네. 그걸 아재 개그라고 하나? 야. 뭔 소리야. 연막작전화도 하지마. 안녕 문신. 얼마 전에 힘든 날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이게 다야. 뭐라고? 제발 나 좀 그만 좋아하고 너랑은 너무 대화를 많이 해서 할 말 X. 야 얘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너무 친하네요. 야 성격이 너무 보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썼다? 네. 아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아 폭로 좋아. 라라씨 네. 다음 누구의 롤링페이퍼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 UI요. 아, 제 거를 원하시는 거. 내가 읽어볼래. 제 거는요? 굽는 재미가 있군. UI 언니, 항상 리더로서 팀을 위해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웃음. 생각보다 더 힘든 일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팀 잘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정말 토끼 닮은 거 인정. 그런데 세상 모든 토끼가 자신이라고 하던데 그건 좀 그래. 토끼보다 더 예쁩니다, 웃음. 사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언니. 언니요 PS인가 봐. 흠 그럼 이만. 예스. 왜 저래 문신해. 토끼보다 더 예쁩니다. 삭제해주세요. 아! 너무 나 착하게 쓰려고 해가지고. 뭐래. 아, 이거. 야 이거 너무 다 알겠는데. 근데 완전 어떡하냐? 지연이 토끼병. 그러니까. 제 케이스 보고 자꾸 자기래요. 할 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어? 원래 토끼병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얘를 너무 놀리고 싶은 거야. 얘가 토끼를 자꾸 이렇게 끼고 다니길래 너 나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토끼를 달고 다니냐 이렇게 했지. 근데 갑자기 나보고 토끼병이래.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마다 다 너라서 짜증나. 근데 그건 사실 네가 날 너무 좋아해서. 안 좋아해. 아이고. 다음 갈게요. 안녕하세요 UIC. 당신의 리더십, 책임감, 진행력 모든 게 멋있고 항상 와.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이 치타라고 불렸던 얘기는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타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화를 버럭 내거나 소리를 크게 내면 깜짝 놀래요. 심장이 놀라서 달아 없어지겠어요. 그래도 그런 멋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수민 같지 이거? 원래 아니야. 나간자다. 왜? 아니, 근데 둘이 표정이 왜 그래? 둘이 너무 모르겠어. 둘 다 모르겠네. 박수민이다. 치타가 박수민이다. 아,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치타가 박수민이다. 야 우리 이렇게 야 훈훈하네. 아 재밌네요 아주 그냥. 나 약간 나 무서워. 제가 고를게요. 저는 수민이 걸 한번. 오케이. 수민 언니 예쁘단 말을 그렇게 맨날 듣고 싶어서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주제를 알아. 여기 아니야 여기? 주제를 알으라고. 내 주제가 뭔데? 주제만큼 행동해 언니 예쁘니까. 꼬미모 시트업. 네? 센터. 아 진짜 오디오 겹치가 날려가. 누구야? 아, 누구야? 진짜 문신혜씨. 네. 아니야 문신혜씨. 아니야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문신혜씨. 아 진짜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웃기는 사람. 네. 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민 언니가 떠나갔거든.
나만의 바보 우리 순망이. 나랑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같이 고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너무 영광이야. 영광. 앞으로도 얘기 많이 하자고. 너 옆에 평생 붙어있을 거야. 찜꽁 수민이 내꺼 사랑해. 진짜 미치겠어. 아, 눈이 막. 수민 씨 너무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그대 너무 착해서 탈인 수망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옆에 고민 뚫어뻥 다섯 명이 있는데 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으니까. 아 잠잘 때 늦게 잠이 드는 나를 위해 토크쇼를 하시던데. 어 예를 들어 아저씨 앞이 안 보여요. 언제 하시든 매번 새롭고 놀랍습니다. 다음에 저랑 대화해봐요. 하여튼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사랑해 자기. 사랑해 자기. 이거는 익명으로 할 마음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그래 다. 네 이렇게 수민 씨까지 읽어봤는데 네. 그럼 수민 씨가 다음에 네. 누구의 롤링페이퍼를 읽을지. 아 제가 읽는 건가요?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아, 왜 갑자기 잠깐 쉬었다고 리셋이 되셨죠? 잠깐 까먹었어요. 아, 누구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은쪽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 좋아요. 가겠습니다. 언니가 궁금해. 궁금해. 은조 언니 막내로서 힘들 수 있는데 항상 밝은 모습 너무 귀엽고 고마워요. 나의 아재 개그에도 웃어주는 아주 고마운 은조 언니. 열심히 웃기려 해서 노잼인 연로잼 타이틀 찰떡이에요. 귀엽다는 뜻.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아주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더 즐겁게 지내요. 평생 웃어줘. 자, 아재 개그 롤링페이퍼 기념으로 이행시를 준비하셨어요. 은을 띄워주실게요. 네. 제가요? 네. 은 은제나 난 너의 조? 조력자. 뭐지? 어? 여기요?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은조얌. 넌 내 개인톡 언제 볼 거얌? 대화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끊겨. 근데 웬 단톡방엔 답장하냐? 그래도 괜찮아. 넌 전화를 잘 받으니까. 어? 그리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는데 너도 은근 재밌어 나한텐. 항상 미소 짓고 있어. 너도 계속 아무 말 대잔치 해줘. 내가 미소 지어줄게. 아우. 막둥이 700. 왜 나인 척해? 700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요즘 700이란 말 뜻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알지? 역시 아유 19살. 숫자 모르세요? 숫자 아무? 700. 700. 은조 말해봐. 700. 쟤 몰라 내가 여기. 뭔데? 아니 알아. 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사랑해. 아니야? 70만큼 막 70억만큼 그 사랑해. 7 숫자에 귀여워. 그치. 맞아요. 기억 이응 이응을 너 야 이제 알았어 쟤. 나 깨한 줄 알았어. 아 왜 이렇게 웃겨. 은정아 그러면은 말투 통일한 것 때문에 저는 동의 아니면 미소? 그러면은 저는 미소 언니라 하겠습니다. 미소 언니 안녕. 언니가 제일 싫어할 짓을 하려고 해. 그게 뭐냐면 이만 줄일게 안녕. 응? 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만 줄일게. 아, 안 말해주는 거야? 아, 말을 안 했네요. 아~ 제일 싫어하는 짓이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궁금하게 해놓고 말하라는 거. 오 표정 볼만해요. 1열 재밌어요. 미소 언니 저 너무 힘들고 눈물 날 것 같은 날에 언니 틱톡 봐요. 쏘는 영상 아주 잘 봤어. 나 진짜 그거 너무 후회해. 나 진짜. 그리고 2002 노래에 윙크하는 것도 엄청 인상적이에요. 괜찮아. 못생긴 필터에. 나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해. 이봐봐 이런 사람도 있어. 좋아하는 사람. 언니는 나의 활력소. 앞으로도 들이댈게요. 빼지 마. 누구야? 네네. 뭐지? 아니야. 야 지민이 틱톡 다 말할 수 있지. 어 네. 나다. 남은? 나다. 얘들아. 나한테 너희들 나한테 욕만 쓴 거 아니지? 의정아. 속은 제일 어린이 애교 가득 우리 의정이. 그렇게 어려지고 싶니? 응? 그 이미지는 너의 아기 상어 후루루 뚜루에서 내가 보기엔 김지연 시작된 걸 잊지 마. 야! 너 이거 몰입한 게 아니야! 너잖아!
얼굴만 보면 네가 막내야. 1타 2피. 오케이. 자기 사람 구독요. 은조야, 은조야. 보니야, 목에 두르고 다니는 111 컬러 목수건 정보 좀요. 매일 FM처럼 열심히 더 완벽히 하려는 모습 참 멋있어. 게을리하는 거 없이 노력하는 모습 아주 칭찬해.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근데 팬지들은 아직 모르는 너의 애교들. 뭐 예를 들면 몸 떨면서 앙탈 부리기 등등. 와우. 근데 언제 보여줄 거니? 아 아니다. 안 보여줘도 돼. 너의 포텐셜을 응원해. 맏언니로 많이 고생한다. 언제나 항상 믿고 따를게. 파이팅. 야, 왜 이렇게 약간 뱀쪽을 약주는 느낌이야? 왔다 갔다 막 하네. 찬물 뜨거움을 막 이렇게 담다가 뺐다가. 아닌데요. 이제 끝이 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롤링포에퍼의 뭔가 취지를 잘 인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익명 따위에 숨지 않는다. 당당히 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무서워. 왜 무섭대요? 너 이런 식으로 내 이미지 네가 만드는 거야! 일단 의정보니 저는 이미지를 위해 여러분 아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미지 위한 저. 카메라 앞에 이미지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연습생 때부터 항상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카메라 앞에서는 이미지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그럼.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저희끼리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은조가 정말 되도 않는 사투리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야, 근데 난 너희 따라하는 거지 굳이 쓰려고 하진 않아. 맞아, 달라. 난 정말 지민 언니도 그렇다고 생각해. 아, 왜 그러는데 난 잘 쓴다. 아, 지민이 오글거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오글거리지 않지 않아? 잘 쓴지. 아이고, 나는 이건 오글, 진짜 못했다. 나는 오글은 안 보이지. 갑자기 연기가 무리해서 너무 못해. 야, 하지 말래. 연기 연기야. 야, 죄송해요. 사투리 안 쓸게요. 야, 저한테 오글거리진 않아요. 에? 본인의 저, 생각 아니야? 너무 오글거리네. 저 오글거리진 않아요. 해봐요. 내가 내가 둘이 대, 야, 둘이 대화해봐. 해봐. 야, 막 네 사투리 좀 쓸 줄 아나? 쓸 줄 안다. 아, 못 쓰는데. 언니가 너무 못 쓴다. 아, 오늘 이렇게 또 롤링페이퍼를 하면서 되게 진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네요. 우리 페이지 이런 또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뭔가 아, 우리의 진심. 뭐 솔직히 우리도 좀 이제 카메라랑도 친해졌고 페이지랑도 친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지민이는 네, 엔딩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네. 배 표정 관리 신경 써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일로 와 이쪽으로. 네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야 말로 진짜 MC 아니냐고. 네, 드림노트. 고생했어요. 네,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와, 근데 실물이 더 너무 예쁘다. 이제 2주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20주년 아. 되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동안이세요. 괜찮아요. 태어난 지 20주년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더 이렇게 즐겁게 다들 그렇게 나만 쳐다보지 말고 앞에 좀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네. 아무튼 네, 정말 이렇게 하호호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 3주년도 오실 계획이 아, 다들 되게 아, 화가 나셨네요.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장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즐거운 추억 쌓게 도와주신 우리 회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페이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함께 기념일을 맞이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요!